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악동 후레입니다. 하소. 오늘은 어제 제가 캠핑을 마치고 지금 시간이 대략 한 11시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목적지는 군산을 출발해서 전남 영광에 위치하고 있는 백수 해안도로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이언을 지금 타고 이렇게 멀리 투어링을 가는 거는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뭐 근래는 로얄 엔필드도 타고 또 날씨가 좋지 않으면은 또 다마스를 이용해서 캠핑도 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는데, 이렇게 투어링을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상쾌합니다. 날씨는 뭐 워낙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잖아요. 뭐 각오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한번 즐겁고 안전하게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제 거 바이크 양쪽에 큰 가방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데일리 바이크처럼 이용합니다. 한쪽에는 뭐 양파나 마늘을 아침에 시장을 보고, 또 오른쪽 가방에는 뭐 팔을 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데, 또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데일리 바이크를 이용하기는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이게 돌을 지금 넘어서 가는 투어링이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수시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또 여기 이 구간은 전라북도 김제 구간인데 이제 이쪽은 날씨가 맑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가면 흐려질 수도 있고,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각오는 했는데 살짝 내심 걱정은 돼요. 제가 아름다운 곳을 이곳저곳 많이 찾아다니는데 유독 그 백수 해안도로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크로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아주 한 15년 전쯤에 차로 간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바이크로 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김제 지나갈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길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추월하자. 굉장히 이쁘죠? 이 길이 연속으로 두 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상쾌합니다.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이런 길이. 굉장히 예뻐요, 이 길이.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여름에 갈 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녹음이 완전히 푸르를 때, 이때 달릴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라이딩 영상을 보면은 가끔 그렇게 댓글에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달리면서 남이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냐,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거치되어 있는 360도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신기하게 이 스틱 자체가, 이 봉이 순정을 쓰게 되면 인비저블 스틱이라고 해서 이 봉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카메라가 저를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360도에서 저의 모습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들이, 그러면 이 인스타 360 1X 카메라를 어떻게 거치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랩 마운트가 있죠. 이렇게 바이크 이 핸들 바에 고정할 수 있는 랩 마운트, 이거와 이 연결 부위, 그 다음에 이 볼이, 이 스틱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볼램,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걸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전혀 이게 봉이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막 올라간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랩마운트 외에 다른 어떤 브라켓을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해봤는데 막 이게 바람에 부는 방향 쪽으로 제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숙여져 버린다거나 해서 잘못하면 저 카메라가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있더라도 이 랩마운트를 쓰는 거를 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김제를 지나고 이제 부안으로 진입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고창 가는 방향 쪽이거든요. 억지로 조금 고불고불하고 이쁜 길로 안 가고 이렇게 일명 직발이라고 하죠, 스트레이트로 가는 이유는 목적지까지 가도 거기가 해안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직발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반팔 입고 탈 때
이게 살이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게 슬리브 팬서를 하나 샀어요. 슬리브를. 약간 루즈한 핏이기 때문에 꼭 긴팔 입은 것처럼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라이덴 롤에서 이번에 구매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원래 그 디자인은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팬서가 들어간 거를 이렇게 구매해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입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외선도 잘 막아져서 달릴 때 막 시원한 얼음 마사지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장갑도 아직은, 이 장갑도 마찬가지로 홀리프리덤 제품인데 이 장갑도 아직은 끼어도 그렇게 덥지 않고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원하더라고요. 확실히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서 먹구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네요. 네. 저렇게 타면 안 된다는 거를 딱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게. 이 커브에서 안 보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차가 반대편에 튀어나오면 저거 즉사예요, 즉사.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레저바이크 같은데 목숨을 걸고 레저바이크를 탈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쪽으로 이제 직진하면은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그쪽으로 갈수록 먹구름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데 뭐 그래도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연봉까지 여기 이정표에 54km라고 써있는데 이제 해안도로를 또 돌아야 되니까 키로수는 가늠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일단 달려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 이 터널이 고창 선운사 터널이에요. 그리고 바이크에 따라서 좀 나이트가 현란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빈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바이크에서 비상등이 켜진다면은 이런 터널을 지날 때 비상등을 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 경치 좋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고창 복분자죠. 장어, 풍천장어 파는 그 길 쪽으로 쭉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 이게 선운사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다 대부분이 다 장어를 파는 집들입니다. 와, 여기 멋있다. 개방감이 정말 멋있는데요. 캠핑하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하기는 좀 그렇고. 이 빨간 게 이게 핑크뮬리 아닌가요? 핑크뮬리?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려한 대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하이바 실드 쪽에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쪽이 약간 산간도로라서 일시적으로 부분 부분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그냥 우선 뚫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 캠핑으로 유명한 90호 해수욕장하고 동호 해수욕장 두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비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액션캠에도 지금 비가 맞을 것 같은데. 아, 진짜 하기가 조금 너무 위험한 모험이었어요. 진짜 거리도 그렇고 지금 장마철에 비만 안 온다고 했지 굉장히 흐린 날씨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 달리긴 했는데 아 되게 걱정스럽네요. 막 몸에 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쌀쌀한 것도 있고. 일단 이 길로 직진하면은 금방 이정표 보니까 법성포까지 23km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법성포에서 영광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비가 오더라도 법성포까지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이 지역이 오고 있어요. 지금 땅이 다 젖었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런 길 잘 보고 건너야 돼요. 군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보니까 111.6km 왔네요. 한 번도 안 쉬고. 와, 그래도 다행히 이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아 다행이네요. 이 앞에 가는 차가
아까 보니까 졸던지 음주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죠. 이상하죠. 지금 보면은 아까는 반대 차선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저거 100% 술 먹거나 아니면은 저거 졸음운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차 지금 보면 넘어가죠. 그쵸? 그죠? 금방 제가 크락션으로 경고를 한번 쳤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술이 아니고 지금 또 넘어가네. 또 그러죠. 남발을 확인을 해야 되겠어. 투싼 이정표에 나오네요. 백수 해안도로 직진 이렇게. 오 벌써 이제 해안도로 온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 멋있는데. 오 멋있다. 영광대교라고 써있네요. 영광대교. 멋있다. 이 도로는 카메라가 있네요. 40km라고 써있네요. 카메라가. 는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열 검사를 하나 봐요. 네. 이 장비가 벗기 힘들어서. 네. 눈에다 때려버리는데요. 멋있다. 이래서 백수해안도로 하는가 보네요. 아 굉장히 예쁘다. 바로 옆에 이렇게 길이 있어서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상쾌하네요. 이래서 백수해안도로 하는군요. 많이들 나오셨네. 더럽게 늦게 가는 차가 안 있어가지고 아예 다 보내버리고 내가 가는 게 낫지. 와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 어우 여기는 차 막혀서 전혀 드라이브하는 재미가 안 나네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보면 차들이 거의 20km, 30km로 달려요. 지금 여기 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쭈빼기 오히려 이렇게 쭉 달리는 맛은 전혀 없네요. 여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냥 여기는 진짜 마음을 비우고 평일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말은 절대 여기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더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느낌이 이게 뭐야 정말. 내가 달려본 해안도로 중에 최악이네. 진짜 최악. 와 뭐야 이게. 와 더 달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네. 그냥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아무래도 차 돌릴 수 있는 길에서 그냥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풍경 자체는 굉장히 예쁜데 이 라이더가 이렇게 달리기에는 굉장히 피곤한 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말에는 평일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 오시는 게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가다가는 제가 성격을 베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돌려서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올 만큼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네, 전라북도에 이런 길은 거짓말 않고 한 10개도 넘게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네. 근처에 전남권, 그러니까 광주나 약간 전남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잠깐 드라이브, 언제든지 와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 정도 차가 너무 많고, 아,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360도 카메라 접겠습니다. 복귀하는 길이 더 고즈넉하고 더 아름답네요. 반대쪽 차선은 이게 한산에서 오히려 라이딩하기가 훨씬 좋네요. 그러니까 아디오스 백서해안도로. 주말에는 안 오는 걸로. 앞으로 평일에만 만나자. 아디오스. 아디오스. 밥을 줘야 되겠네요. 딱 마침 있네. 또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상당히 맑고 화창합니다. 군산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어제 캠핑 마치고 오늘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먼 거리까지 백서 해안도로까지 갔다 왔는데요. 백서 해안도로의 경치가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방문했던 그 주말이 차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경치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말은 가급적이면은 라이더 분들께서는 주말을 피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오토매틱이니까 뭐 기어를 넣고 빼고 뭐 클러치를 잡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런 라이딩을 즐기는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기아를 넣었다가 1단, 2단, 중립, 1단, 2단, 중립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시간이 허락이 될 때 그때 한번 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자, 안전하게 가게에 잘 왔습니다.